안녕하세요. 그게 김진호입니다.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 이것도 많이 하시는, 특히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언제 컨디션이 제일 좋으세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컨디션에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시스템, 제가 수술하는 거, 그리고 사실 제 컨디션조차도 그렇게 맞춰놨죠. 저는 일단 술을 안 하고요. 잠을 일찍 잡니다. 10시, 11시, 늦어도 11시에 자고 5시 정도에 기상하는 삶을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일정하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이 초사이언으로 변하잖아요. 너무 너무 옛날 만화를 말씀드려서 좀 나이는 티가 나는 것 같은데 손오공이 얘기해요. 손오반한테, 그 아들이죠. 초사이언 2, 3가 파워는 되게 센데 막 근육도 이렇게 되고 힘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원 상태, 흥부 상태를 가라앉히고 꾸준하게 원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수련을 하자. 그게 자기는 베스트라고 본다라고 손오공이 얘기하는데 전100% 동감하는. 모발 이식하는 선생님 중에 저랑 친한 한 분은 본인의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모발 이식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뭐그 선생님 되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요. 수술할 때도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제 컨디션에 업다운이 있고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초사이언 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 컨디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발 이식 하시는 선생님들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몸 관리를 하고 계실 거고요. 물론 물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뭐다 같은 건 아니니까 언제 컨디션이 좋은데 저는 그냥 꾸준하게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